있어야 되지 않을까. 옷은 어쨌든 뭐 정말 느신하고 멋지고 뭐 정말 핏이 정말 좋고 가지고 있는 거나 벌이에 비해서 많은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패션업이 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제 패션업에 종사하려면은 어떤 그 가져야 될 생각,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뭐 어찌 보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패션업을 하려면 그 국내외를 생각하지 않고 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이제 뭐 사업을 해서 샵을 하든지 브랜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샵에서 일을 해보든지 그리고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SPA 브랜드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만처 자라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 동대문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동대문 같은 데서 일을 해본다든지 뭐 원단을 판매하는 것도 패션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.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단을 팔든 뭘 팔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본인 스타일이 좀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또 접목해서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흐름에 맞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기준점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 같은 거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좀 그런 무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살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오타쿠적인 어떤 면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뭐 유행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행을 따라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경험,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어보고 구매도 해보고 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저도 아직 부족하고요. 저를 예를 들면 저 이제 바잉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또 이런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전공을 했고 패션업을 패션 디자인 학과를 전공을 했고 하다 보니까 원단이라든지 봉제 그다음에 뭐 마감 아니면은 어떤 이제 패턴에서 주는 실루엣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구매를 많이 하게 되고요. 그것들을 기반으로 구매했을 때 실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매칭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실루엣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브랜드마다라기보다 제품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이런 옷은 이런 옷 이런 실루엣이어야지 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옷들이랑 매칭했을 때도 실패하는 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뭐 나름의 자기 스타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내 스타일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,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저희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좀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상관없이 구매를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인데 레이어드를 잘 해서 입어요. 그래서 레이어드를 하는 것들도 뭐 본인만의 방법이 있고 컬러는 몇 개만 섞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옷을 구매를 하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서 환불하거나 교환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갖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. 뭐 그런 식으로 입다 보니까 좀 다양성도 생기기도 하고 바잉할 때도 아 이런 거 입어봤으니까 좀 이렇게 이번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한번 해볼까라든지 방향성도 확실해지는 것 같고 저는 디자인할 때 뭐 빈티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이거는 좀 내가 변형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든지 이런 소스들도 좀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구매를 여러 가지 해보고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정보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
이게 뭐 정보를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성격, 브랜드의 성향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,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라든지 혹은 뭐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옷의 어원,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옷이었고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뭐 만든 옷들도 많잖아요. 복각 제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공부가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좀 이제 뭐랄까요, 실루엣이나 이런 좀 것들도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내 체형에 맞는, 이제 뭐 외국 사람들,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입은 옷처럼 실루엣을 입고 싶다, 근데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,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. 또 혹은 뭐 미국 사람들이 입은 것처럼 입고 싶다, 또 그것도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틀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또 원단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뭐 부자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 옷은 이런 원단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서 이런 느낌이 났구나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뭐 판매원이 되시든 디자이너가 돼서 만드는 사람이 되든 원단을 이제 뭐 만들어서 판매하는 원단상이 되시든 고객들한테,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줘야 되는 대상한테 전달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. 그것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스타일이 확고하다면 이해도가 높고 높은 이해도 안에서 전달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좀 더 자기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, 또 깊어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매 라든지 뭐 샵을 운영하든지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이 옷이 이쁘니까 그냥 사세요 라든지 이거는 이런 브랜드인데 사세요 라는 의미보다 이 브랜드는 원래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도 입으실 수 있고 저렇게도 입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이 나옵니다, 이런 고객님한테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이제 내 체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, 옷은 어쨌든 뭐 정말 느슨하고 멋지고 뭐 정말 핏이 정말 좋고 막 신체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, 덮어지는, 그러니까 덮는, 약간 내 단점을 덮어버려서 숨기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단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내가 입어야 될 옷들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더 명확해지는 거고, 그게 뭐 굳이 저렴한 브랜드든 비싼 브랜드든 뭐 중저가 브랜드든 어떤 브랜드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멋있게 이 옷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려면 나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되고, 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멋있어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? 내가 옷을 현명하게 사기 위한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매원 기준으로 놓든 디자이너가 됐든지 간에 판매원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체형 갖고 계시니까 이런 옷을 추천해드려야지라든지 뭐 샵을 운영할 거면 내 체형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샵이 될 수 있다든지 혹은 디자이너라면 이런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고 또 추천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매장에서의 신뢰도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 매장도 이제 타겟층이 저희도 이제 명확하게 잡고 갔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고객님들이 아닌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고객님이 그 고객님들의 타겟팅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저희도 방법을 바꾸고 또 VMD라든지 MD 구성 같은 것도 계속 바꿔가면서 매장을 운영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기는 한데 뭐 굳이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. 위에 얘기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, 제가 생각하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는 패셔너블 종사하려면 가져야 될 것들인 것 같고요. 이제 패셔너블 하려면 가지고 있는 거나 벌이에 비해서 많은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소비를 많이 해서 뭐 이게 굳이 옷이 아니더라도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다 해봐야지 좋은 것들이 좋은 게 뭔지를 알고 이 좋은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제품을 제공한다든지 혹은
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 예로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먹어봐야 되고 좋은 서비스도 많이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금액으로 돈도 많이 내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해서 내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고객님들한테까지 그 마음이 전달되게 집이랑 샵이랑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것들을 고객님한테 전달해드리면 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가장 또 제가 가장 중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외국어를 읽을 수 있든 읽을 수 없든 어쨌든 잡지 말고 잡지도 좋지만 잡지 말고 다양한 서적을 조금 많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요즘에 또 가구 같은 것도 인테리어 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뭐 그런 서적들도 그냥 멋있다 멋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것 말고도 책을 좀 구매해서 읽어보신다든지 또 이제 좀 본다든지 또 컬러 같은 것들도 그런데 참고할 것들이 많으니까 건축 양식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신다든지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저도 잘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잘 이 위에 말한 것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.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보고 계시는 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을 느끼신다면은 정말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노력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패셔너블 하려면은 정말 많은 뭐 패셔너 뿐만 아니라 뭐 요건 패션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분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모든 업에 있어서.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이쪽 일 패션 쪽 일은 이제 뭐 전 예술 쪽에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리도 그렇고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편집샵에서 일하시는 분들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다들 되게 감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감각을 좀 표현해야 되는 예술 쪽인 일인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더라도 이 제품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까도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순히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패셔너블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다 보면은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